이렇게 제가 좀 이게 좀 심하게 찢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조금 더 찢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좀더 찢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아니요, 근데 비슷해요. 네, 이렇게 비슷합니까? 찢어진 부분이 비슷해요. 네. 그게 이것도 예를 들면 매? 뭐 그게 본드 같은 게 모든 거를 이렇게 찢어내는 그런 흔적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네네네. 그게, 그 내가 그 부분을 봤거든요. 그 부분을 보니까 동그랗게 그냥 물방울처럼 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드가. 그러면 그 부분이 붙어 있으니까 그걸 떼려고 살짝 하다 보니까 종이가 찢어져 이제 볼. 그 본드가 처음에는 물이잖아요. 예. 물처럼 묶다가 약간 굳으면 그 부분이 완전 달라붙거든요. 그 부분을 떼려다 보니까 쭉 찢어진 거죠. 그 부분이 뭐 형이 보이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그 본드가 떨어진 부분, 그 여기서 그 귀가 살짝 이렇게 틀어진 부분을 저는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것도 뇌가 아직은 이제 있는 거죠. 인쇄소에 사용되고 있는 본드가 떨어진 부분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찢는 과정에서 이렇게 찢어져 버렸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네, 그런 사람들이 다, 얘기죠. 이 투표지들이 다 출신지가 다이 인쇄소에서 오신 분들이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저거를 알 수가 저런 형태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왜 이렇게 찢어졌는지를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 부분을 이첫 작업이 들어간 부분만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본드가 만약에 물처럼 붙잖아요. 그럼 그 밑장이 우글우글 울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수분이 먹기 때문에 종이가 수분이 먹어서 물이 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큼이 울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본 것도 거기에 그런 우는 자국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본드가 떨어졌었던 자리라는 거죠. 지금 조슈아님이 노란색 표시를 했는데 특별하게 그거 맞아요. 주목하신 게 그런 저 거. 부분부터 이제 단서를 찾기 시작하신 겁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네네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왜 이런 모양이 나왔는가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뭐 이따구로 해놨냐, 이제 어떤 짓을 했길래 이렇게 된 거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관위에서 아이고 이걸 뭐좀 관리를 하다가 선거가 좀 부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 사죄드립니다. 뭐 송구합니다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인쇄 전문가의 의견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인쇄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인쇄 인쇄, 이게 흔적이다. 인쇄를 했다. 어떻게 인쇄를 했냐? 인쇄의 접착제가 여기도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접착제가 있으면 이렇게 떼내야 되잖아요. 떼내는데 좀 떼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조금 이제 얇게 포를 뜨듯이 포를 너무 뜯으세요. 좀 깊게 빼어졌다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테이프로 떼어버리고,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떼내다가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떼내다가 뒷부분이 쫙 찢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찢어낸 다음에 조각을 찾아서 잘또 이렇게 이제 위에 아까처럼 테이핑을 잘 했으면 좋았는데 찢어낸 다음에 이걸 못 찾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노란색으로 된이 접착제를 떼어내다가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가 보고 조슈아님,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이제 찢어져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거 그냥 폐지 처리해버리고 새로운 걸 만들면 되는데 그게 QR코드 일렬 번호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네, 이게 뭐그사그 이제 그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아마도 좀 원활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이제 그 우리는 이걸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기표를 하는 투표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당연히 이것을 관리관이 확인을 하고 다시 재발급을 했을 겁니다. 이제 훼손된 투표용지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고 다시 했을 텐데, 현장에서 그랬다면 분명히 그랬을 텐데 중간에 그렇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선관위에서는 뭐 봉투 안에 접착제가 들어가 있다가 뗄때 그랬다. 그럼 접착제는 어디서 난 거냐? 아, 봉투에 붙이는 양면 테이프나 뭐 이런 거다. 뭐 별의별 이상한 이제 변명들을 해야 될 건데요. 우리가 볼 때는 정확한 거죠. 중간에 이 표를 뭔가 장난을 치다가 뭐 인쇄를 한 걸로 보이죠. 다 인쇄인데 인쇄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접착제가 또 실수로 여기저기 튀어가지고 또 이제 붙은 거를 떼내는데 떼내다가 쫙 이제 찢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그럼 겁니다. 조슈아님, 제가 근데요, 이제 예 말씀하시죠. 이게 나는 어떤 생각을 그때 그 당시에 했냐면요. 속으로는 엄청 웃었어요. 인천에서 했을 때두 장이 완전히 붙어 있는 거 있었잖아요.
본드가. 근데 완전히 이제 그거를 보고 이 사람들이 그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그거를 다 전부 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진을 감추려고. 근데 조슈아 씨, 우리는 우리한테는 다 보이는 거잖아요. 전문가 눈에는 뭐 도망갈 수 없죠. 조슈아님,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산 을리의 경우에는 한 7천 장의 관내 사전 투표 가운데 한 3천 장 정도를, 그다음 특정 장소에서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편을 보내면서 전국에서 양산을 향해서 온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한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인쇄를 해서 완전히 그냥 관외 사전투표는 한 장소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우편 조작을 통해서 한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또 증거로도 볼수 있겠냐. 한 장소에서 인쇄하는 과정에서 본드가 붙은 걸로. 네, 뭐 이게 사실 이게 제 인쇄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이딴 식으로 이제 이제 인쇄를 하는 이 품질을 보니까 거래처를 좀 바꿔라. 우리 인쇄소에 맡겨주면 잘 고민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물론 그 인쇄소 사장님은 이렇게 가짜 투표지를 만드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겠죠. 이제 투표용지 정식 규격, 정식으로 이제 그 선거에 사용되는 이번에 사전투표는 QR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걸잘 모르시니까 아, 이 투표용지를 이제 그 정상적으로 국회의원 투표에 그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지를 정상으로 만드는 업체인가 본데 이거 도대체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가 없는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 수가 있나?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일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뭐 먹고 살기 힘들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요. 근데요, 이게 이렇게밖에 할수 없다는 생각을 내가 요즘 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그 일반적으로 다른 일반 인쇄소에서 저기 인쇄를 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절대로 없거든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면 자기네가 이제 자기 그 업체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옵니다. 지금 세대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냐? 앱손 프린터에서는 삼원색이 들어가잖아요. 청적황 이 삼원색이 들어가는데 그 색을 그 색이 목색을 나타내는 그 색이기 때문에 그 과정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농도를 다 낮춘 거예요. 낮추고 노랭이 청에다가 청을 줄이고 노랭이하고 적을 조금씩 더 올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인쇄가 엉망인 거죠, 엉망. 진짜 누구만 왔다나. 그런 식으로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걸 다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 같아요. 조슈아 씨, 진짜 지금 못해서 한게 아니라. 인쇄 전문가님 말씀을 조슈아 씨 버전으로 한번 조금 더, 그러니까 그 비슷하게, 그런 잉크젯 프린터, 앱슨 잉크젯 프린터처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쇄용 잉크의 그런, 이런 그 퍼센테이지를 다 낮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쇄 상태가 약간 엉성하게 나와야 프린트 물처럼 보인다. 그 말씀을 조금 더 추가를 해 주시죠. 네, 이제 저도 이제 모의로 견본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런 투표지를 만드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잘 만드는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그냥 이제 구별이 되고 허접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짜인 걸 바로 알수 있냐면 너무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앱손 프린터로 나온 것은 뭔가 약간 희미하고 색깔도 검은색이 아니고 이제 약간 좀 거칠기도 하고 물론 당연히 룻배로 자세히 봐야지만 알수 있지만 그냥 딱 봐도 약간 이제 좀 그런 느낌들이 납니다. 그런데 인쇄로 만들면 그 선이 너무 깔끔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인쇄로 해놓고 인쇄인 걸 티가 나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물론 확대경으로 보이면 보이겠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안 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작을 더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조작을 하냐면은 이미지 파일, 출력을 하는 인쇄 기계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이미지에 어떤 이제 조작을 합니다. 또 추가적인 보정을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지저분하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검은색, 이게 검은색으로 출력한 거거든요. 근데 검은색으로 출력하지 않고 엡섬 프린터에서 마치 검은색이 없이 CMY, 그러니까 이제 세 정식. 가지의 삼원색을 합쳐서 검은색을 만드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색깔을 집어넣어야지 엡손에서 나온 것이랑 비슷한 색깔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정상적인 투표지면은 그냥 검은색은 검은색으로 뽑으면 되는데 검은색만 넣는 게 아니라 검은색 약간 넣고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을 적절하게 섞은 것처럼 엡손하고 똑같은 비율로 막 이제 잉크들을 혼합을 해보고 뽑아봤을 때 엡손이랑 엡손 프린트용 그 투표지랑 비교를 해봤을 때 아, 조금 색깔이 조금 더, 좀 다르다. 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조금씩 더 미세 조정을 더 추가로 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망점이 다양한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것, 또 인쇄로도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 하고요. 또좀 거친 것만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친 예, 거는 근데 이게 잠깐만, 예. 주시아님이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여기에는 먹은 안 들어갔어요. 아, 네. 그러니까 먹은 안 들어갔어요. 인쇄에도 검은색은 안 들어갔다는 건가요? 네, 안 들어갔어요. 아,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러면 전문가님 한 가지가 좀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거는 그 예를 들면 정상적인 인쇄 같은 경우는 잉크의 그 밀도랍니까? 농도 같은 걸 100% 써야 되는데 그걸 낮췄다는 거죠. 그렇죠. 청적황을 낮췄기 때문에 그게 좀 흐릿하게 인쇄 과정에서도 흐릿하게 보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미지 파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흐릿하게 보이고 두 가지 방법이 다 사용됐을 거 아니에요. 조슈아 씨두 가지 다 사용됐다는 이야기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백 저기 청백 적백 황백 하면은 검정색이 나와요. 검정색이 나오는데 이거를 농도를 이제 그렇게 하면 완전히 시커멓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인건비도 아니 저기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이 하다 보면 그러면 이걸 낮추기 위해서 청을 한80% 넣고 적을 한50% 넣고 한60% 정도 넣고 노랭이를 한20% 정도 넣으면은 색상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올 얼추. 것이라고 요런 거랑 그런 식으로 얼추 해갖고 맞겠네. 절감을 하는 거죠. 얼추 맞고, 그 다음에 인쇄소에서 나온 것처럼 안 보이니까 또 좋고. 그럼요. 예. 그러니까 무진장 노력을 했구만요, 그래도. 인쇄소 출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지고.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럼요. 근데 이게 사실 엡손 프린터로 롤 프린터로 다 뽑아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냥 유추를 해보자면 그 엡손 잉크는요 전용 잉크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잉크를 집어넣을 수가 없게 돼 있고 그 잉크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에 뭐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 많은 투표 용지를 다시 뽑으려면 21대의 총선에 사용됐던 잉크만큼 똑같은 잉크가 또 뽑아야 되니까 그게 필요하거든요. 또 중요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엡손 프린터 가지고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예를 들면 뭐얘한한뭐한 3천만 원치 잉크를 샀다라고 했을 때 선관위가 또20그한 3천만 원치 잉크를 또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건 뭐 나라장터인가 뭐 조달청 홈페이지라든지 구입한 내역이 이제 그 기록이 세금으로 남기 구입한 때문에 건다 내역이 남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다 이런 추측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장점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인쇄로는 하나만 단 하나의 이미지만 제대로 딱 이제 그 잉크젯이랑 차이가 없게끔 이렇게도 조절해보고 저렇게도 조절해보고 해가지고 한 장만 제대로 만들어내면 다음부터는 요 만들어낸 한장 가지고 무제한 쉽게 뽑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하나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상당히 하지 마, 하지 마. 심혈을 기울였을 것으로 하지 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한 가지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뽑았을 텐데요. 잠깐만요. 조금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는, 보면은 약간 거친 것까지도 비슷했는데요. 거친 걸 만들었을 때는 엡손 프린터에서 맞아요. 나온 것을 스캔을 한 다음에, 고해상도 스캔을 한 다음에 스캔한 이미지를 인쇄로 프린트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엡손 프린터에서 나온 것처럼 선이 거칠어 보이는 거, 약간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이제 자세히 보면 조금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걸 스캔을 한 다음에 스캔된 이미지를 인쇄를 하면은 그 거친 부분도 똑같이 나와 버립니다. 아주 그리고 좋은 부분이 이게 나온 그 지적이네요. 잉크 자체도 아까 이제 전문가님이 얘기하셨는데 검은색인데 검은색이 안 들어있었다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그 엡손 프린터의 특성을 그대로 인쇄로 적용을 한 거라고 보일 수 재현한 있습니다. 거네, 인쇄로. 네. 들키지 않도록. 검은색으로 뽑아도 뽑으면 되는데, 예. 인쇄 전문가님 얘기로는 검은색인데 검은색이 안 보이고 다른 삼원색을 섞어서만 했다라고 예. 보니까 그것이 바로 엡손 프린터의 특성을 인쇄해서 그대로 재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다. 그렇게 자, 보시면 조슈아님, 되죠.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아까 그 이제 찢은 거, 그 다음에 본드, 요건가요? 이런 걸 이제 잠깐, 보이는데, 잠깐만. 지금 예. 요 상황에서, 잠깐만요. 네, 말씀하십시오. 만약에요. 우리가 이제 제가 들었을 때, 버그로만 딱 일단 그 사전이나 이런 저기 사전투표나 재외투표 같은 데서 버그로만 찍었던 투표지가 나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났어요. 그 자리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거를 버그로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조슈아님 근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약간 아니 놓쳤는. 뭐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시죠. 아. 검은색으로만 프린트를 했다면 육안으로도 확인될 만큼 아주 티가 많이 났을 거다 이 아니 인쇄를 말씀이시죠. 했다면. 예, 그러니까요. 인쇄를 인쇄 검은색 검정색으로만 인쇄를 했다면 육안으로 티가 날 정도로기 때문에 들켰을 거란 이야기죠. 그 말씀이시죠. 100%죠. 예, 네. 100%. 근데 티가 안 나게 검은색을 안 쓰고 세 가지 외압을. 색깔을 섞어서 검은색을 냈으니 엡손 프린터랑 이 검은색을 재현하는 방법이 똑같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구별하기가 또 전문가도 구별하기 힘들었다. 루페로 자세하게 보니까 이제 망점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인쇄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이제 우리 같은 그런 아마추어들도 참이 감이 오는 거가 인쇄 과정이나 이런 모든 과정에서 인쇄기를 사용하면서도 마치 엡손 잉크젯 프린트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잉크 배율도 조절하고 그다음 투표지 이미지도 좀 조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아주 허접한 그런 게 나오도록 노력을 했는데 이제 제가 경제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제 젊은 날에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테이프를 붙인 거라든지 그다음에 찢어진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실수나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주한 인쇄 업체가 한국에 있고 계속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 일종의 계속 거래 관계에 있으면은 절대 이런 짓이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밥줄이 당장 끊기죠. 그런데 그렇죠, 당연하죠. 이게 계속 거래가 아니고 1회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회성 거래로 그러니까 떤내기 장사를 하는 사람인 겁니다. 떤내기 장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납품을 하더라도 본인이 다음에 거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별로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하게 이런 인쇄 업체들이 한국 업체일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는 것이죠. 왜 그런 거 하니까 한국 업체들은 계속해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막 당장 제가 볼 때는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계속 거래냐, 일회 거래냐. 이 제품을 보니까 거의 일회 거래다. 예,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 인쇄 전문가 이야기는 한국 업체는 이런 정도는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